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심판하는 문제도 사실 민생을 위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적 복수나 자기 방탄을 위한 도구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권력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 사실 소득기준 없앤다는 것을 잘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서정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것도요. 저는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긴,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담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접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 정권 심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민생은 이 민생 대책들을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런 심판론에 맞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많이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계시더라도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봐달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민생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으로서의 자기 방어를 위하고 그리고 사적 복수로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의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생하고 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